자, 8번입니다. 요게 이제 전기 기산 문제예요. 용량 10K의 단건 변압기를 그림같이 접속하면 80% 부하의 몇 킬라트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3000에서 3300으로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승압이 되는 거죠. 그 승압이라고. 자, 승압기고요. 이렇게 되면은 강압기죠.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 도란스라는 거. 트랜스죠, 원래는. 그러니까 220을 110으로 다운시켜 쓰는 거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3000이라는 것은 로우라고 그래, VL. 그 다음에 3300은 VHI. 자, 그럼 뭐냐면 요게 부하, 어떤 식이냐면요, 부하 용량분에 단건 변압기 용량, 자, 이거는 H에 H-L이다 이렇게 구한 식이 있어요. 자, 물론 용량이니까 기본 단위는 KVA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용량 10이라고 주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하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부하에 몇 킬로와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을 구해가지고 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해야 돼요? 자, 전력 P는 킬로와트니까 KVA에다가 역률이라는 것을 곱해줘야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또 KVA를 곱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돼, 참. KVA 구해야 됩니다. 자, 테이프 한번 해볼까요? 요걸 갖다 풀어야 되니까, 그런 부하 용량을 갖다가 그냥 W를 놓을게요. 자, 이거분의 10은 H가 3300이고, 3300-에 3000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3300분의 300이죠. 빼주니까. 얘랑 얘랑 지우면은 11분의 1이네.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이거 W는 얼마나 되겠어요? 11 곱하기 12니까 110이 되겠죠? 110KVA네.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죠. 110에다가 역률이 80%면은 88kW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 8번 답이 88이 자, 되겠습니다. 88. 자, 그래서 4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일회성인 자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입니다. 전자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의 방향을 자 정의한 법칙은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기전력의 방향이다. 그럼 뭐겠어요? 렌치죠, 렌치. 전자기도. 자, 이렇게 이제 코일을 담고, 여기에 뭐라 떨리면, I라는 전류가 떨리면, 요놈이 인덕턴스고, 얘는 N패에 감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를 통과하면서 뭐가 발생돼요? 파이라는 자속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전자기도 법칙에서, 자, E는 마이너스 N에 DT분의 Dπ라는 식과 마이너스 L에 DT분의 DI라는 식으로 기전력을 산출해 주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방향이죠, 방향. 자속의 방향과 기전력의 방향은 이제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렌츠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뭐예요? 기전력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을 했다. 패러데이. 여기에 크기를 결정했다. 그래,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인데,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발전기 원리고요. 왼손은, 그렇지요.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 9번을 갖다 보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걸 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자, 그런 문제고요.